바로 전 발견했던 동물의 사체가 이 녀석들의 먹이였다면 오늘은 사냥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병만족, 이대로 포기해야 되는 걸까요? 자극시키고 싶어. 심지어 꼬박꼬박 졸아. 여유가 있다, 여유가 있어. 아, 막 자극시키고 싶어, 쟤네를. 어, 아까 먹었어. 3일 기다려. 한번 먹으면 한 3일 동안 안 움직이게 되잖아, 이렇게. 형, 올가미 하나 여기다 놓고 갈까요, 진영? 이거는 반칙인 것 같아요. 이거는 자연이 저희한테 반칙했어요. 힘도 들고 체력적인 한계도 다가왔고 되게 힘들었어요. 사자가 사냥해서 그 고기라도 먹고 있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에 많이 찾았었잖아요. 근데 고기를 만약에 먹고 있는 고기를 먹고 있었다 하더라도 못했을 것 같아요. 없어 사냥감. 그래. 여기 와서 흙먼지를 제일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네, 엄청 먹었어요. 배불러 죽겠어요. 와, 여기 칼칼해, 칼칼. 하, 진짜 세 바퀴 못 먹었네. 그것도 그렇고 첫날에는 우리가 그래도 뭐 생선이라도 구우면서 뭐 재밌는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웃음이 사라졌어요. 그만큼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된다는 걸 아니까 말수가 줄더라고. 맞아, 사람이 안 줄이면 말 안 해. 그러니까 어느 순간 말이 없어진 거야, 어느 순간. 허기지니까. 흙먼지죠. 저기. 여기서 우리는 이제 그냥 먹을 대로 우리의 능력과 먹을 대로 다 먹었으니까 이동하시죠. 할 게 없습니다. 솔직히. 어디로 이동할 거예요? 먹을 게 있는 대로. 쉬죠. 빨리 떠나서. 하루하루 그냥 버텼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뭔가 시도를 해도 안 되고. 아, 정글이라는 거는 정말 크구나. 우리가 봤을 때 개미는 참 작은 동물인데 이 정글이 봤을 때 우리 또한 그 개미만큼 작은 존재이지 않느냐. 살면서 평생 보지 못할 많은 좋은 광경들을 봤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막상 있었을 때는 제가 온 정글의 법칙 스팟 중에 최악이었어요. 원망됐죠. 어느 순간 아, 내가 뭔가 부족원들을 위해서 더 조금이라도 더 굶지 않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적절하게 도망가고 적절하게 안 잡히고 적당하게 잡고 그 적당히를 유지한 거죠. 여기는 여기에 맞게. 여기도 사자, 하이에나, 뭐 대머리 독수리, 그 사람. 이 사람들이 생태계를 지켜가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법칙을 배운 거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정글,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유의 생존 법칙들. 우리는 병만족의 생존 기록을 통해 그곳만의 생존 법칙을 알아갑니다. 황량한 루아하 땅에서 야생동물과 함께 살아온 병만족. 이곳에서 병만족이 깨달은 생존의 법칙은 주어진 것에 대해 만족할 줄 아는 적당함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생존의 법칙을 배우기 위해 새로운 장소로 떠나는 병만족. 이 길의 끝에선 또 어떤 일들이 병만족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가 되고 배불리 먹고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전쪽 건너편 끝이 아프고 그래, 고기 벗어나니까 좋다. 일단은 2차 스팟이 얼마나 뭐 어떻게 힘든지 모르겠지만 일단 고기 벗어나니까 희귀하게 보여요. 근데 굉장히 큰데? 누가 호수라고 생각하셨어요? 바다, 바다가 돼요, 바다. 착륙한다, 착륙한다!
이런 데가 사람 사는 데지. 거기는 공기를 딱 맞췄을 때 호흡이 마르는 느낌이 나는.